미 동북부 지역의 최대 카톨릭 연례 행사인 2011미 동북부 성령대회가 오는 7월 16일과 17일 뉴저지 로다이에 위치한 펠리시엔 컬리지에서 개최됩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동북부 성령대회를 앞두고 이일 박창득 몬시뉴얼과 이경 신부가 미디어 코리아 그룹을 방문해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동북부 지역의 최대 카톨릭 연례 행사인 2011 미 동북부 성령대회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다음 달 16일과 17일 뉴저지 로다이에 위치한 펠리시안 컬리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개최되는 동북부 성령대회에는 한국 내뿐 아니라 한인 동포 사회에도 잘 알려진 김웅열 신부가 강사로 나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성령 운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 대회를 통해서 하느님 체험을 할때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고 정말 기쁨과 사랑 속에서 살수 있게 된다고 저는 체험을 해왔습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미동북부 성령대회는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필라델피아와 커네티컷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부터 3,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한인 카톨릭의 연례 최대 행사입니다. 올해 연사로 나서는 김웅열 신부는 현재 한국의 베티성지 주임 신부로 재직 중에 있으며 특유의 유머와 재치로 미주 한인들 사이에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웅열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사랑을 많으신 분들이 느끼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웅열 신부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느님의 말씀의 도구자로 잘 쓰여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동북부 성령대회에 이어 일주일 뒤인 7월 23일과 24일에는 파라모스 카톨릭 고등학교에서 청년 성령대회도 개최됩니다. 레이 보스웰 씨가 강사로 나서며 나를 기억하며 이를 행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2011 동북부 성령대회의 참가비는 1인당 30달러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식사가 제공됩니다. 특히 펜실베니아와 매사추세츠 지역 등 원거리에서 참석할 분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의 숙박시설을 알선해드립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은 미동북부 지역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NK 뉴스 주혜진입니다.